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은 날씨가 좀 흐립니다. 저는 이런 날씨를 정말 싫어합니다. 저희 집 아파트 전경입니다. 이렇게 멋지죠? 철쭉도 지금 핑크색 철쭉이 피어 있어요. 아이고 진짜 봄이 되니까 이렇게 멋진 전경이 보여서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흐려서요. 저기 저 멀리 저희 저 건물이 69층인가 뭐 그렇다네요. 아마 63빌딩보다 더 높은 건물이 여기서는 잘안 보이네. 세 개가 우뚝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보이는 저기가 송도 바닷가예요. 저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에는 세개다 보이죠, 건물이. 제가 줌으로 땡겨 볼게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기가 송도예요. 이렇게 영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날씨가 흐리해서 오늘은 그닥 잘 보이지는 않네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시 돌려서 이렇게 이 쪼꼬미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주안이, 이름이 주안이. 그리고 나가들. 얘네들은 거의 다 2,000원대예요. 얘는 미니마 교배종. 얘는 라우톱. 라우톱이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포드가 색감이 어찌나 예쁘든지 데리고 왔습니다. 얘는 살구 민구. 어제 제가 이제 큰 화분은 이쪽 정리대로 옮겨 놓고 햇볕에 너무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줬어요. 얘네들이 너무 타는 것 같더라고요, 햇볕에. 햇볕이 강한지. 그래서 이쪽에다가 좀 놔뒀다가 다시 거리대로. 이쪽 거리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안으로 이렇게 걸어놨어요. 저희 집은 바깥으로 못 거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살짝 옮겨줬어요. 얘는 열매를 제가 다 이제 따가지고 아파트 하단에다가 심어주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만냥금 어저께 얘네들 좀 끄집어내가지고 물도 주고 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화분들 물을 안 줬더니 물이 고파가지고 예쁘죠, 얘네들. 제가 얘네들 우리 지인한테 선물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가지고 담아놨습니다. 얘도 이름이 프리메라. 이 프리메라 두 포트를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얘가 2,000원이거든요. 네. 이렇게 큽니다. 되게 시끄럽네. 사피니아, 투톤 사피니아. 이게 선물 받은 사피니아 안개꽃, 핑크 안개꽃. 이쪽이 작은 사피니아, 이쁘죠? 얘도 깔아선. 얘는 시계초인데 제가 두구동에서 이렇게 2만원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꽃을 지금 이렇게 피우고 있죠. 원래는 거실에 뒀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활짝 피다가 아무리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왜 이러나 하고 여기 안방 베란다에다가 꺼내놨더니 예쁘게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지금 원래 두 송이가 펴야 되는데 한 송이만 지금 피고 있네요. 아, 이 꽃이 떨어졌나 보다. 이게 꽃이 떨어졌네요. 이제 다 이제 시기가 이제 지나니까 이렇게 됐던 꽃이 떨어져 있네요. 얘들도 나팔꽃처럼 꽃을 이렇게 아무렸다가 폈다가 그런 특징이 있네요. 이파리 때문에 잘 안 보이네. 그리고 제가 어저녁에요 다이소 들려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이거는 철제 화분인데 요즘 이렇게 구멍을 뽕 내가지고 갖다 놨더라고요. 또 다육이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것도 좋더라. 얘는 2,000원이네요, 여러분. 2,000원. 그리고 두 개에 4,500원 정도. 이런 것, 요즘 이런 것도 잘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철제 화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도자기인데, 이거는 세트로 2,000원이에요. 세상에. 세트로 2,000원밖에 안 해요. 세상에. 너무 좋다, 진짜. 싸고. 가성비가 너무 짱입니다. 이거 두 개 가져왔어요. 두 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요즘은 또 이렇게 고리 화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에 다육맘들이 영상에 올려놨길래 제가 또 가봤거든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쓰는 거예요. 얘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걸 갖다 놨더라고요. 이게 색깔이 이거 한 개밖에 없어서 검정색은 또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 물바지도 이것도 2,000원이죠. 물바지 하나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바구니 3,000원. 이렇게 짜잔한 화분, 그 쪼꼬미 화분 같은 거 담아 놓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얘가 제가 간단하게 또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도자기 화분, 이거 2,000원인데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세상에. 얘가 프리메라인데요. 2,000원. 보면은 그 도구동 매장에 가면은 다육이 전문으로 정말 잘 키워가지고 가격이 너무 착해요. 이런 게 세상에 완전 대품이거든요. 2,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포트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자고 달고 있네요. 가져와가지고 세상에 뿌리 좀 봐요. 이렇게 뿌리가 막 밖으로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포트는 우리 지인 주고 한 포트는 제가 하려고. 그래서 분갈이 예쁘게 분갈이 해가지고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해줄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얘가 해줄 만한 분이 없어가지고요. 분을 다 뭐 킷장 갖다 놓으니까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났게 또 얘를 또 사러 갔죠. 뭐 여기다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예, 제가 이렇게 담을까 싶어가지고. 와, 딱이네. 여기다 이렇게 분갈이 해서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